예, 이번 제안은 39페이지에 양가에서 한번 도시공관리계획에 위반 제안입니다. 여기 도시공관리계획은 우리 시험에 두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 39페이지에 도시공관리계획 위반 제안은 작년에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또 한번 시험에 나올 게 도시공관리계획에 위반 제안이 되게 됩니다. 다만 정답지문 아니겠지만 항상 늘 시험에 나오는 것이 위반 제안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관리계획과 관련되어 첫 번째 보신 게 개념 정의였습니다. 집행계획이라는 것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집행계획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일반 국민을 구속한다? 구속하지 않는다? 구속합니다. 그래서 내 집 앞에 도로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을 때는 만들어지지만 기본계획에서 반영되어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미래 이루어질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도시공관리계획에 대해서만 집행계획이라 표현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에 관한 내용 함께 보셨고 세 번째 절차에 관한 사항 보시면서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지만 결정권자에 관한 사안들을 자주 시험에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변 문제로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인접한 특광시군에 대해서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을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나는 지난 시간 복습했다 안 했다? 공법책 한번 보셨습니까? 처음 하셨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만 후반기가 편해지는데 용어가 참 낯설고 이해하기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큰 문화적 충격도 겪었을 겁니다. 그걸 이겨나가셔야만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공법은 일주일에 한 번만 보게 되면 지난주에 뭘 공부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도 민법은 어느 정도 용어가 해결되게 되면 머리에 오래 남아있는데 공법은 좀 휘발성이 강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이걸 이겨나가셔야만 자격증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할 게 꽤 많기 때문에 중개사 자격증 따놓으시는 게 좀 좋긴 좋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정까지도 충분히 파악하시게 된다고 하면 어떤 여러 가지 돈 되는 일들을 아마 직접 겸허하시게 될 겁니다. 아마 지금 30대 정도 또는 40대 정도라고 하면 한 10년 정도 턴 두고 보면 부동산이 한 10년 정도에 한 번은 좀 경기가 나빠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 좀 불안 지나고 한 3년 정도 지나게 되면 또 상승 국면을 타게 되는데 그 상승 국면만 잘 활용하시게 된다면 또 큰돈 버는 것도 가능하시더라고요. 대신 중개만 해서는 안 되고 직접 투자하는 것도 필요하십니다. 그런 게 병행되었을 때 좀 짧은 시간에 경기만 잘 탄다고 하면 내가 필요한 돈을 좀 확보할 수 있고 그 돈이 마련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취미생활 하시면서 즐겁게 지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지금 세종시에는 꽤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꼭 복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도시군관리계획도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처럼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하고 결정 신청하게 되면 사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은 토지에 관한 계획입니다. 저 토지 계획일 때는 기초조사 실시해야 되죠. 그래서 이 기초조사는 측량 등을 시행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만약 경제계획에 해당되게 되면 국민 개개인의 소득 수준에 관한 사항과 주택 보유 현황에 관한 문제, 어디에 돈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모두 파악한 상태에서 경제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도시군관리계획은
토지에 관한 계획이기 때문에 뭐부터 한다? 기초조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 꼭 보존할 만한 주요 하천이 있는지, 문화재가 있는지, 학원 올 터미널에서 학원 올 때 보니까 초려공원이라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요즘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그 자리에 서원 있고 뭐 했다고 하는데 없던 걸 최근에 좀 복원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문화재나 또는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 한다? 기초조사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기초조사 이후 행정계획에 해당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한다면 주민의견 청취 거쳐야 되죠. 주민의견 청취 안 하는 것 몇 개? 세 개입니다. 주민의견 청취 방법은 공청회와 공람 절차가 있는데 공청회 몇 번? 세 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에 공청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개발구역의 단위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하여야 합니다. 공청회는 딱 세 번 존재하는 것으로 기억해 뒀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도시군관리계획입니다. 공청회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면 공람 절차, 공고 열람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공고가 중요한 것입니까? 열람이 중요한 것입니까? 열람이. 그래서 열람 기간은 원칙적으로 14일 이상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딱 세 번의 경우에만 열람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비법에 세 개 나오기 때문에 정비법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주민의견 청취 이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우리 집 앞에 도로를 새로 만들고자 하면 예산 확보 가능한지 알아봐야 되죠. 국가 예산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치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 도시군관리계획을 만나 입안하는 것이죠. 그래서 입안권자는 계급 순으로 나열하게 되면 제일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 나와야 되고 시도지사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이 절차를 거쳐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입안한 자는 결정 신청하게 되는데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원칙적인 결정권자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누구도 시장 군수도 결정권자이죠. 그래서 시장 군수를 끝난다고 하면 입안권자로 생각해 주시고 대도시장을 끝난다고 하면 결정권자로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저 결정권자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협의는 이번에 도시개발사업을 우리 세종시에서 시행하게 되면 사실 우리 건설지역에 수용할 수 있는 인구는 한 30만 정도가 최대입니다. 워낙 고층 아파트 지어놓기 때문에 30만 가까이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인구가 5만, 10만 명 더 늘게 된다고 하면 건설지역만 가지고는 한계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금남면 쪽에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해서 일부 개발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하철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지하철 역세권 주변으로 중부권에 대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개발 사업 시행하고자 한다면 건물 건축돼 있는 대지 한가운데 개발 사업한다. 농지, 산지에 개발 사업한다. 농지 또는 산지에 개발 사업하게 됩니다. 전 국토의 70%가 산지이죠. 20% 정도가 농경지입니다. 그러면 이 농지의 주인은 농지에 관할 관청은 누구이다? 아, 땅 주인 아니다. 농지는 농림부 장관. 그리고 산지는 산림청장이 주인입니다. 이번에 건설 지역을 좀 더 확장하고자 하는 개발 사업이 농지를 없애며 산지 없애며 개발 사업하는 것이 과연 공익에 부합하는지. 지금 세종시에는
국회의사당도 옮기자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지금 국무총리실 관저는 옮겨와 있는데 대통령 관저는 아직 안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만들자고 우리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께서는 힘 있는 분이지 않으십니까? 예, 힘 없다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시민들의 주장을 아마 국회에서 대변해 주실 분이 지금 국회의원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구가 30만 넘게 된다고 하면 지금 30만 넘었지만 선거구 두 개 나뉘죠. 30명의 국회의원 하나 뽑도록 돼 있거든요. 전혀 관심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시 이해하실 것은 이번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한 것이 학교나 또는 도로를 만들고자 하는데 그 예정지가 농지 또는 산지라고 하면 이것 밀어버리고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개발 사업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현재 산을 관장하고 있는 산림청장과 이야기해봐야 되죠. 그래서 만약 결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 절차 거쳐야 되고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목적은 이번 개발 사업이 과연 적정한지입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는데 만 명 정도가 거주할 수 있는 시가지 조성시에는 그 면적은 최소 30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만 명 거주시키기 위해 300만 제곱미터를 개발하게 되면 이것 유령도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텅텅 비어있는 건물만 들어서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거든요. 이런 개발 사업은 적정하지 않죠. 그 규모가 적정한지를 파악할 목적으로 뭐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만들어져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하고 시도, 대도시 또는 시군에 만들어져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있다고 하면 걔는 지방이 되게 됩니다. 장관이 결정권자라고 하면 중앙 협의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게 되고요. 시의사 대도시장이 결정권자라고 하면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 절차를 거치는데 이 산림청에는 지방 산림청장이 따로 있습니다. 농림부도 지방 농림부 따로 있거든요. 그런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 절차 거쳐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협의 심의는 이반권자 진행한 절차이다. 결정권자가 진행한 절차이다. 결정권자가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통상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대도시장이라고 하면 이러한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도 협의 심의는 뭐에 필요한 절차이다? 결정에 필요한 절차이고 기초조사 등은 이반에 필요한 절차라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만약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가 도시군 계획서인 공립학교, 시립병원을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시장 군수가 이반권자이고 도의사가 결정권자이거든요. 그럴 때는 확실하게 이반권자와 결정권자가 구분되겠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이반 결정하는 자가 같다 할지라도 협의심의는 결정에 필요한 사전 절차이고 기초조사 등은 이반에 필요한 사전 절차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주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방법을 거쳐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게 되면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시는 이반권자 고시한다, 결정권자 고시한다, 결정권자가 고시한다. 그냥 외우신 거죠? 아닙니다. 알고 계신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이번 도시군 관리 계획은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다, 집행 계획이다. 집행입니다. 집행은 확정돼야 되죠. 이반이 중요한 것입니까? 확정이 중요한 것입니까? 확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면 그것을 확정한 자가 직접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반권자 고시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집행 계획인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사항을 널리 고시하게 됩니다. 고시한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보여준다, 비공개로 처리한다.
보여줘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기 때문에 일반에 30일 이상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30일 이상입니다. 대신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으로서 20년 전에 농림지역으로 결정된 땅이 있다고 하면 그곳이 농림지역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죠.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만약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을 30일 이상만 보여준다고 하면 그 외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기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열람시켜준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열람 방법으로 우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는 것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현재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은 한 20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 200개의 다양한 공법과 관련되어 해당 토지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그 계획을 자세히 밝혀준 것이 토지이용계획서인데 가끔 우리 이력서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토지에 대한 이력사항을 공개해 주는 것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입니다. 한번 떼어보셨습니까? 떼어보신 적? 예, 집어넣고. 근데 토지에 대한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이걸 무조건 떼어보셔야 됩니다. 저번에 이야기하셔가지고 떼보신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토지와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면 저 토지 이용 계획서를 열람해야만 내 땅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이용되게 될 것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 민법 시간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해서 뭐 소멸시효 이야기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아직 보기 전인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은 토지와 관련된 계획으로서 토지에 대한 도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약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 시에 토지와 관련된 도면을 작성하게 된다면 그 도면은 대충 만들었다, 상세하게 만들었다, 대충 만듭니다. 이해하실 것은 A 지역으로부터 B 지역까지 새로 도로를 만들고자 한다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왕복 4차선 도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인구가 급증하는 곳으로서 현재 인구는 만 명밖에 안 되지만 향후 개발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10만 명이 살 수 있는 동네로 파악하게 된다고 하면 왕복 4차선 도로까지는 부족하다. 왕복 8차선 도로 만들어야 된다. 공람 절차를 거쳐 주민이 타당한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이걸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차선 도로로 기초조사 다시 해야 되고요. 또 공람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공람 절차에서는 이 지역에 중요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보다는 도로를 이런 방향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 의견 제시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하면 또 반영하고 새로의 기초조사에 관한 절차를 또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결정 시에 활용하는 도면은 상세하다, 대충 만든다. 대충 만든다 해주셔야 됩니다. 대충.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대충 만들어지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우리 세종시에 지금 법원이 조치원에 있는데 10년 뒤에도 조치원의 법원이 계속 있겠습니까? 건설적으로 옮겨오겠습니까? 옮겨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법원 주변에는 항상 변호사 사무실이 참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쪽에 상가를 내가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상가 관리를 하게 된다면 상가 임대료 부분은 좀 배제하고 관리비 연체될 일은 절대 없겠죠. 그곳에 내가 관리인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면 안정적인 수입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법원 어디에 만들어지는지 알게 되면 꼭 저한테도 연락 주십시오. 지난주에는 충남 도청 고위공무원께서 도로 개설되는 것을 미리 아시고 그 사거리 인접한 곳에 땅을 저렴하게 구입해 놓으셔가지고 큰돈 버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TV 볼 일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도로도 새로 만들어지게 되면 한 번씩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끔 주변에 국토교통부 공무원분들이 한두 분 계시게 되면 평상시에 아는 척하고 잘 지내시는 게 도로 만들어지게 되면 어디쯤이란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대충 어디라고는 이야기는 좀 할 수 있고 그리고 가끔 지도 들고 가지고 여기냐고 하면 아니라는 이야기는 좀 해주거든요. 아니다 아니다 몇 번 하다 보면 대충 도로가 어디에 만들어지는지 명확하게 위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도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 하면 나중에 교도소 가실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상한 이야기만 계속 드리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활용되는 도면은 상세한 것이다 대충 만들어진 것이다 대충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대신 이런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도로용지에 대해서는 수용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도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 되게 되면 즉시 지형 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지형 도면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사항을 반영해 놓은 것을 지형도면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지도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수업 끝나고 나면 최소 2시간 안에 복습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다. 가까운 도서관 하나 찾아놓으셨습니까? 아, 그게 아니라면 학원에서라도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은 공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11월부터 시작하셨다고 하면 1월달부터는 복습할 만하지 않으십니까? 만약 이번 달부터 시작하셨다고 하면 지난달 동영상 보시면서 미리 좀 예습해 놓으시게 되면 이번 달을 알차게 보낼 수 있고요. 최소 민계공은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한 3시간 정도만 계속 복습해 나가시더라도 충분히 내 실력 키워나가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복습해 나간다고 하면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만 공부해야 되지 엉뚱한 데 공부하시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잘 공부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 지도 보다 보면 우리 집에서 한 500m 떨어진 곳에 도서관이 하나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지도만 보고는 산이나 하천이 존재하는 사실을 모릅니다. 저 사이에 산과 하천이 있다고 하면 산 넘고 물 건너다 보면 1박 2일이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형 주무를 모두 표기한 도면이 있다고 하면 걔를 지형도라 표현하고요. 우리 공시법 공부하시면서 필지에 관한 개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곳에 어디에 학교가 만들어지는지 도로가 만들어질 것인지 이걸 명확하게 기재한 도면을 뭐라 한다? 지형도면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필지 중에 얼마가 도로용지에 강제 수용될 것인지 그러한 사안들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 있는 계획입니다. 저 구속력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 고시한 때 효력 발생한다. 지형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 지형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하게 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의 효력 발생의 일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실 것은 올해 시험에 나올 이야기인데 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결정하면 걜 뭐라 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학교 만드는 것, 도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사전 현금 보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나 도로 만들고자 한다면 공사 비용도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것과 건설 비용을 조달하고자 한다고 하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총 몇 개이다? 여섯 개입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지정 변경. 이것은 땅을 도시지역인지 농림지역인지 이렇게 구분할 뿐 공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실제 공사하는 것은 도시군 계획사업에 해당되는 도시군 계획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이 세 가지가 공사와 관계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입니다. 대신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이 법에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서 다루고 있죠. 국토계획법에서 직접 다루고 있는 사업시행 절차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입니다. 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하게 되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돈을 확보할 것인지 수립하는 계획을 단계별 집행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시행자가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 도로 만드는 자는 세종시장입니다. 그러면 가까운 공주시에 도로 만드는 사람은 충남도지사이겠습니까? 공주시장이겠습니까? 공주시장이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이반권자와 결정권자라 나뉘는데 시장 군소로 끝나면 누구다? 이반권자. 대도시장 끝난다고 하면 누구이다? 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 집행 계획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이반권자가 단계별 집행 계획을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지부터 얼마? 3월 이내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토지 계획이 아니라 돈과 관련된 재정 계획이 되는 겁니다. 누가 수립한다? 이반권자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봐주실 게 있습니다. 여기 지형도면을 작성하는 자는 이반권자이고요. 저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자는 결정권자입니다. 그러면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도로를 공주시장이 만들고자 했을 때 1번 노선으로 만들고자 하는데 충남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충남도지사는 착각해서 2번이 도로 만드는 곳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취지 이해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도로 만든 자는 충남도지사이다, 공주시장이다. 공주시장입니다. 그러면 시에 필요한 도로 1번 노선으로 도로 만들겠다고 지형도면 작성하겠죠. 작성은 공주시에서는 가장 공주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자가 누구이다? 공주시장입니다. 공주시장이 작성하게 되고요. 이걸 들고 결정권자였던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도지사는 자기 생각대로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승인하겠지만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하면 조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둘 사이에 조정 절차를 거쳐 공주시장이 원하는 곳에 도로 만들어지는 것을 충남도지사에게 승인받게 되면 충남도지사가 승인한 지형도면을 고시하게 됩니다. 고시는 이반권자 한다, 결정권자 한다. 결정권자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행정청과 관련된 구분으로 이반권자와 결정권자 구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울 데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은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사항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이 두 가지는 방향 잡아주는 제도입니다. 이 방향 잡아주는 제도에서는 우리 시험 문제 최근 3년 사이에 광역도시계획만 한 문제 출제했습니다. 만약 시험에 출제하더라도 최대 두 문제를 넘지 않습니다. 이때는 수립권자와 승인권자에 관한 구분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을 우리가 함께 보시는데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속력 있는 집행계획입니다.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 공부하게 되면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것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1번, 2번에 관한 사항을 공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것은 기반틀의 설치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고 그 도시군 계획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공부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개발 행위 허가제를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 개발 행위 허가제에 대해서는 아직 공부 못 하셨는데 우리 세종시에 삼성 의료원 같은 것을 만들고자 한다면 그게 종합병원이거든요. 그 병원 만들고자 한다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시립병원일 때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지만 삼성 의료원의 경우는 민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대상 아닙니다. 삼성 병원은 공익을 위해 만들어 놨다. 사익을 위해 만들어 놨다. 사익을 위해 만들어 놨습니다. 그 사익 추구하는 종합병원이라면 세종시장에게 허가받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행위 허가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는 사항 아닌 것이라면 그 소재지 특광시군에게 허가받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행위와 관련된 관할청은 누구이다? 특광시군입니다. 여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의사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이런 세 가지와 도시군 관리 계획은 행정청이 딱 두 명 나옵니다. 입안권자 아니면 결정권자입니다. 그러면 저 입안권자가 딱 세 번 나오는데 우리는 두 개를 이미 보셨습니다. 지형도면 작성한 자는 누구이다? 입안권자이다. 고시는 결정권자가. 작성만 입안권자 한다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자는 누구이다? 입안권자입니다. 그러면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계된 사항으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결정권자이다? 입안권자이다. 입안권자입니다. 그래서 입안권자 등장하는 것은 딱 세 번. 그거 빼고 도시군 관리계획,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도시군 계획설 사업, 지구 단위 계획 모두 결정권자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법률의 행정청은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어차피 시험 문제 하나 나오거든요. 이것 버려두면 행정청은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되어서는 특광시군 하나 나오는 것이고요.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입안권자 아니면 결정권자입니다. 입안권자는 딱 몇 번? 세 번. 시행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자, 지원도면 작성하는 자. 그 세 번의 경우에만 입안권자이고 나머지는 결정권자입니다. 결정권자라면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의사, 대도시장이죠. 그렇게 행정청을 구분해 주십니다. 이걸 잡아놓으시는 게 국토계획법에서 점수 좋아지는 방법입니다. 사실 우리 국토계획법에 행정청 길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행정청 빼고 나면 남는 거 있다 없다? 없습니다. 행정청 정리하는 것이 국토계획법에서는 절반 먹고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입안권자는 몇 번 나온다? 세 번 나온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지형도면 작성,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그리고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 그 세 번만 입안권자이고 나머지는 다 결정권자가 나와줘야 됩니다. 결정권자는 누구이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의사, 대도시장 나와주는 것이 결정권자였습니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국토계획법에서는 점수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게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고시 되게 되면 두 개 만들어야 되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설, 지구단위계 모두 관계없이 항상 만드는 게 뭐다? 지원도면 작성하고 고시하는 겁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만 등장하는 것이 있다면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우리 예를 지단위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 축구 선수인 지단 기억 안 나신다고 하면 흰자하고 노른자 나누었던 지단위라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뭐 만들어야 된다? 지단 만들어야 된다. 단계별 집행 계획은 도시군 계획 시설에서만 존재한다라는 걸 잡아내셔야 됩니다. 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위반 절차 시에 행정청만 위반권자이고 행정청만 결정권자였습니다. 나는 이 세종시에 8년간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 세종시 발전을 위한 도시군 계획서를 만드는데 기여하지 못하죠. 내가 세종시장 되면 우리 세종시에 만들 걸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 입장으로서 그것 만들어달라 부탁할 수 있거든요. 그걸 위반 제안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이 위반 제안과 비슷하지만 의미가 다른 것으로서 요청이란 말과 신청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기 요청과 신청은 행정청이 다른 행정청에 부탁하는 것을 요청, 신청이라 표현하고 비행정청, 행정청 아닌 자, 그들이 부탁하는 것이 있으면 뭘 한다? 위반 제안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이 위반 제안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땅이 농림지역인데 중심상업지역으로 바꿔달라 위반 제안하는 것은 너무 속이 들여다보이시죠. 그게 사실 제일 바라는 것이지만 잘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위반 제안과 관련되어서는 공익적 성격을 가진 것에 대해서만 위반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저 위반 제안은 누가 하는 것이다? 행정청 아닌 자. 비행정청이 위반할 수 있는 자.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에게 뭐 해달라 부탁하는 것을 위반 제안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이 위반 제안은 29회 때 작년에 시험에 냈거든요. 시험에 냈기 때문에 올해 정답 지문은 되질 못하겠지만 다른 파트는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저 위반 제안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약속하실 것이 제안은 행정청이 하는 것이다. 비행정청이 하는 것이다. 비행정청이 하는 것이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잠깐 보셨다고 하면 특징과 관련되어 두 가지를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걸 함께 해 나가십니다. 경면상에 대한 생략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기초조사와 관련된 특이한 점 이걸 함께 해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교재 잠깐 확인하십니다. 39페이지 찾으셨죠? 39페이지 보시게 되면 양가로 3번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 제한입니다. 1번입니다. 주민이해관계자, 주민이해관계자 가로 해놓습니다. 주민이해관계자는 행정청이다 아니다. 행정청 아닙니다. 비행정청입니다. 주민이해관계자는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해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위반할 수 있는 자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위반할 수 있는 자는 시장, 군수만입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다 포함됩니까?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과 이해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의사, 시장 군수에게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그것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박스에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사항, 기반설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2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3번, 두 번째 줄에 39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찾으셨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추천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지정된 용도지구 중에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건축물부터 제한까지 가로해 주시는데 옆에다가 행위 제한이라고 적어만 주십니다. 앞으로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들을 계속 보실 텐데 용도 지구와 관련된 행위 제한,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대체 동그라미 놓습니다.
용도지구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자에게,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위반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세종시에 새로 대학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대학 이름은 기지산대입니다. 세종시에 만들어질 대학 이름은 뭐다? 기지산대입니다.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폐지되는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을 대체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기지산대 네 가지가 위반 제한할 사안입니다. 그리고 한 장 능기시니 40페이지에 박스 하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박스 있지 않습니까? 저 두 번째 박스가 작년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작년에 시험에 다뤘는데 이번 과정에 안 하고 3월달에 하실 겁니다. 그리고 반가로 이번 제안 처리 결과 절차에 관한 사항인데 이 절차도 다음 달에 하실 겁니다. 왜?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는 정답 될 일이 없습니다. 대신 모의고사에는 출제되기 때문에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3월 달에 해 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4, 위반 절차 찾으셨죠. 그리고 1번 기초조사입니다. 동그란 1번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 절차 준용.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하는 경우 가로 속에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준용한다. 준용이란 말 나는 이제 안다 모른다. 아시죠? 인용한다는 것을 법률로 표현하게 되면 이를 준용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만 대통령의 서한은 경미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미한 사항 줄쳐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에는 위반시에 기초조사, 공람 절차, 지방의회 의견 청취, 그리고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하고 결정하게 되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얘가 우리를 참 당황하게 만듭니다. 저 경미한 사항은 법률마다 서로 다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걸 다 외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대신 우리 시험이 난이도 있게 출제되게 되면 꼭 얘를 시험에 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만 잠깐 봐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셨던 각종 행정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저 장기 발전 방향은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비전, 꿈입니다. 그러면 저 비전, 꿈 중에 경미한 사항은 있다 없다? 경미한 꿈 없습니다. 꿈은 항상 중요한 것이고 거창한 것이지 사소한 것은 꿈이 아닙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절차 생략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애를 하게 된다면 그 연애할 때는 항상 좋은 말만 하지 않습니까? 비전 제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좋은 이야기 하는데 결혼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가끔 TV 드라마 보면 결혼하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줄게 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실제 결혼하면 상황이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결혼은 현실이라던데 괜한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그런 경미한 상황에 접하게 된다면 절차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대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는 경미한 사항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광역도시계획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광역도시계획 중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 기조사 생략한다, 공정에 생략한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것이고요.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하거나 결정할 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면 기조사, 공람절차,
지방의회 의견 청취, 협의, 심의 모두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저 생략은 도시군 관리 계획에만 존재하는 것이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없습니다. 우리 올해 자기생각하시면 아마 올 한 해는 부동산 가격 다 마이너스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 현금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십니다. 그리고 아마 하반기 아니라 한 4월달 정도에 나중에 전국에 법원 경매시장 한번 쭉 둘러보시면 전세 가격보다 더 낮게 낙찰되는 아파트든 상가든 뭔가 있으실 겁니다. 여건만 된다고 하면 그거 잡아놓으시면 그것도 괜찮으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지금 2019년 살고 있는데 2008년도에 미국의 큰 경제 위기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부동산 좀 가격 많이 떨어지고 경매로 전세 가격보다 낮게 아파트가 거래된 적이 꽤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에 대전에 한 몇백 채 가진 분이 계시던데요. 아파트가 제가 알기에 한 500채인가 600채 정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괜한 이야기 들었나 봅니다. 대신 이분이 아파트 구입하셨을 때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 봤을 때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높은 곳이 이 시기에 뭐 광주 광역시도 그렇고요. 대전도 그랬고 몇 군데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광역시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거점 도시이다 보니 인구가 밀집해 모여 사는 것이고 그 지역에 대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주택 수요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2015년, 16년, 17년 사이에 그 가격이 배 이상 뛰어오른 것도 꽤 있거든요. 지금까지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였죠. 대신 이런 게 실제 우리가 준비 과정에서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경기 좀 회복할 때쯤에서 경기만 잘 타시게 된다고 하면 그리고 직접 지를 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정된 내용 어제도 책 어디 법 개정된 게 있나 없나 그것만 뒤졌거든요. 보니까 7월 달에 법 바뀔 게 있더라고요. 또 예, 저는 그런 쪽만 신경 쓰고 있고 내가 자기 따시고 나면 부동산 실물 경계 시간을 계속 할애하시면서 세종시만이 아니라 주변 인접한 도시 그리고 지역의 거점 도시 그 경제 동향까지 좀 파악하시게 된다고 하면 내가 할 게 좀 많아지게 될 겁니다. 지금은 그쪽보다는 공부에 시간 많이 쏟으실 거죠. 그러시면 좀 뭐가 또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였지만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데 경매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군 관리계 위반 시에 뭐 할 수 있다? 결정 시에 뭐 할 수 있다? 절차 생략할 수 있다. 대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절차 생략하는 것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잡아주십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저는 또한 지금 되게 신나하고 있는 중이었나 봅니다. 예, 그리고 이번 환경성 검토와 토지의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 찾으셨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의사 시장 군수는 기초조사 내용에 도시군 관리 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 줄쳐 놓습니다. 지금 41페이지 보고 계셔야 됩니다. 41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 토지 적성평가부터 재취약성 분석은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조사 시에는 토재 당연히 실시하게 됩니다. 여기 토재는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에는 없었지만 기본계획에는 있었죠. 토재를 실시하는 목적은 무엇이다? 개발할 땅인지 개발 안 할 것인지 그거 결정하는 것을 뭘 한다? 토재라 표현하게 됩니다. 만약 내가 세종시장이라면 백제문화권에 접해 있는 장군면 일대에 대해서는 개발사업 한다 안 한다? 장군면 일대는 백제 공주 접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개발한다 안 한다? 예, 같은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해당 토지에 대한 적성평가 개발할 것인지 개발 안 할 것인지 파악하는 것을 토,
제라 표현하게 됩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없습니다.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토지에 존재한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입니다. 우리 세종시에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호수공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 호수공원은 도시군 계획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저 호수공원 만들게 되었을 때 우리 세종시에 안개가 더 심해진다? 예전이나 똑같다. 가뜩이나 물 많은 동네가 우리 세종시인데 여기에 호수공원 하나 만들어 놓게 되면 안개가 좀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 옛날 이름이 연기군이지 않습니까? 연기가 많다 해서 연기군이 아니었나 그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나 봅니다. 대신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집행 계획인데 그걸 만들게 되었을 때 1년 4개월에 걸쳐 우리 세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을 환경성 검토라 표현합니다. 만약 발전소를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 발전소 때문에 대기 환경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한 일체의 것들을 뭐라 한다? 환경성 검토라 표현합니다. 저 환경성 검토는 집행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 주변에 어떤 영향 미치는지 미리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 환경성 검토 때문에 기초조사가 한 1년 6개월 길게는 3년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에는 기본 계획과 달리 뭐가 존재한다? 환경성 검토 존재한다라는 것을 꼭 잡아내셔야 됩니다.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낯선 용어가 좀 많긴 많지만 그래도 이겨내셔야 됩니다. 3번 기초조사 생략 찾으셨죠? 앞에 별표 3개 해놓습니다. 기초조사 생략 찾으셨으면 별표 3개 해놓으시는데 얘는 3월 달에 할 겁니다. 작년 개정사항으로 작년 시험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올해 시험에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지금 단순 암기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시험 볼 때쯤에 이거 다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가 전쟁과 같다 생각하신다면 초창기에는 쫄병 잡기보다는 대장 잡는 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얘는 3월 달에 보는 걸로 하고 대신 앞에다가 별표 3개 해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43페이지에 주민 의견 청취 찾으셨죠? 공청회입니까? 공람입니까? 공청회이다, 공람이다. 공청회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관리계획에는 공고, 열람, 공람 절차 거치는 것이죠. 목차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3번 지방의회 의견 청취 하셨죠. 여기까지를 입안에 필요한 사전 절차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찾았습니다. 결정권자는 원칙적으로 누구이다? 시도, 지사, 대도시장. 예외적인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몇 개? 네 개. 시장 군수가 예외적으로 결정할 수 있죠. 지구 단위 계획 기억나셔야 됩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46페이지 보시게 되면 양가로 2번 결정 절차로서 반가로 1번 협의 찾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심의 찾았습니다. 지금 제가 건너뛰고 있는 것은 목차만 보고 건너뛰시는 것이 내용 열심히 보겠다고 혼자 공부하신 거 아닙니다. 목차만 보고 하시는 것이지 이걸 다 보겠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50페이지 봐주십니다. 50페이지 찾으셨죠? 4번 고시 열람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부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하는 경우는 공부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여기 시장군수가 나왔는데 우리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시장군수도 예외적인 결정권자였죠. 일반권자 고시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고시하는 것이다? 결정권자가 고시하는 것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송부 열람 찾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 시장 군수에게 송파요.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의 열람 추천했습니다. 30일 날짜 있다 없다. 30일 없습니다.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이 말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나오는 표현이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집행계획이기 때문에 10년 전의 것이랄지라도 보여줘야 되죠. 여기에 30일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3.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효과 찾으셨죠? 효과에 대해서는 쉬었다 하십니다.